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은 6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 날입니다. 6월 모의고사 직후에 각 과목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망했는지, 그 망한 것을 보완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경수 포텐 선생님들을 모시고 올해 모의고사는 어땠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수학 가르치는 한상호입니다. 영어 강사 김동영입니다. 자, 육모에 대해서 각각 총평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어 어땠어요, 선생님? 모베이스 차이가 굉장히 극명했을 것 같은 시험이에요. 전체적인 난이도 밸런스로 치면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했고요. 비문학이 등급 컷에 좀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비문학 부분이 쉬웠어요. 지문 독해 자체가 쉬웠다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추론 문제가 없었어요. 대신 테스트를 한 것 같은 게 문학 부분에서 상당히 까다롭긴 했어요. 원래 문학에서 뭔가 숨 막히는 문제를 한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게 기조였는데 지문당 하나 정도씩 넣었어요. 애들이 또 이제 문학을 먼저 풀잖아요, 보통. 문학에서 울면서 비문학으로 갔겠구나. 문학! 이러면서 울면서 비문학으로 가서 네. 근데 너무 쉽게 풀려서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그쵸, 이제 선택은 어땠어요, 선생님? 선택 과목은 이제 좀 평이한 수준으로 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어는 작년 수능하고 조금 난도는 유사했지만 문학은 조금 더 어려웠고 비문학은 추론이랄 것까지도 없는 수준으로 좀 평이하게 나왔다. 네, 맞습니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수학은 그냥 우리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야. 이 아이들 데리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데 어땠어요? 거의 약간 하얀 쥐들이었죠, 애들이. 진짜로. 문제가 어려운 것도 물론 있는데 이게 문제 구성을 되게 제가 진짜 충격받았어요. 너무 신기한 구성이라가지고. 원래 30번이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킬러잖아요. 근데 다 28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가끔 그런 패턴이 보이기는 했는데 더 극명하게 너네들이 스스로 난이도를 판단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과목만 했으면은 오히려 이거 실수했나 이렇게 느꼈을 텐데 점검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런 시도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통 과목들에서 좀 생소한 문제 12번이나 21번 같은 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도형 같은 이제 삼각함수 도형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포장지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거죠. 근데 사실 포장지가 어려우면 이제 보통 학생들은 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또 쉽게 내준 문제는 또 확실히 쉽게 내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실험적인 시험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난이도적으로 비슷했는데 구성 때문에 애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평을 갖고 싶습니다. 이번에 영어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영어는 지금 약간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지금 약간 편안합니다, 지금. 왜냐면 이제 영어는 퍼센트를 봤을 때 재작년엔 6.25%가 1등급이었고요. 작년엔 7.83%인데 저는 작년 거 수능이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영어는 이제 6%에서 8%로 맞추려고 하나 보나. 근데 이게 6%대가 되면 이제 최저 충족률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고 7%만 넘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 충족률에 영어가 갖고 있는 그 어마무지한 네네.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정도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추상성이 좀 낮아졌어요. 당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독서 문제에서 과학 나오면 저희 과학자가 돼야 되잖아요. 과학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가끔 윤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조금 적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확실하게 나 어려워 이렇게 손드는 느낌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쉽게 느껴지고 그래서 간극이 확실하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전체적인 구성이 됐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영어는. 망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절대평가인 영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면 단어는 보통 이제 기본 어휘를 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워드마스터 수준에서 이제 보통 외우면 다 알만한 단어들이 나왔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걸리는 단어가 있었다면 다의어라고 해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아마 다의어 쪽에서 약한 친구들이 조금 이번에 단어를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왜 걸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는 조금 문맥적으로 추론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이제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게 이제 보통 망했다의 4, 5등급 학생들의 느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문 같은 경우는 아마 직독직해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수능이 이제 문장을 굉장히 길게 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단순한데 돌려서 얘기해요.
다음 문장 넘어갈 때 자꾸 전 문장을 까먹어요, 애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시죠? 방금까지 뵀던 분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장이 각각 다른 지문처럼 느껴지는. 근데 결국 보면 다 같은 말이거든요. 또 이런 걸 뭐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보통 국어가 약한 친구들. 그렇죠. 구문 같은 경우는요. 23번이 오답률이 이제 정답률이 55%예요. 딱 첫 두 문장이 연결이 안 되게 생겼어요. 위아래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가로로만 가는 연습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틀린 문제가 아마 구문이 조금 부족한 친구는 23번이 좀 틀렸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7, 8% 정도의 어떤 난이도였다면 이상한 뭐 잡기술에 의존하는 것보다 기본 단어 외우고 다이어 챙기고 해석 간단하게 하고 연결만 잘해도 충분히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또다시 특히나 올해 6월은 특히나 문제적 수학. 자, 망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두 가지 케이스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원래 한 1등급 턱걸이에서 2등급 정도 나왔는데 6월에 갑자기 우르르 무너진 친구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수학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수학 시험 못 보면 수학이 망했대. 사실 망한 건 아니거든요. 제 실력도 나온 거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이제 절대 다수인 두 번째 케이스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수학 강의를 시청하는 게 본인이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열심히 수학 공부했는데 본인이 푼 문제는 없어요. 암기로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고 다 똑같은 말이죠. 첫 번째 케이스 넘어가서 1, 2등급 원래 막 이렇게 원래 막 턱걸이 막 1등급 받다가 한 원전서 70에서 80점 막 요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들 구성이 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한 애들이에요.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암기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암기시고 공부를 해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 나와도 대처가 가능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근본으로 돌아온 이제 추론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약간 수능도 요즘에 약간 내신처럼 뭔가 이거 암기하고 이거 외우고 이거 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 나온다라는 게 약간 고착화됐거든요. 약간 좀 수능이 좀 고였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거를 좀 깨부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이 점수가 너무 망했는데 이렇게 생각될 만한 시험이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는 조금 그래도 평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어를 어렵게 느끼거나 생각만큼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디가 지금 포인트가 있을까요, 선생님? 유베이스랑 노베이스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했을 시험이에요, 이번 시험은. 왜 그러냐면 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 학습이 일단 안 됐을 거예요. 5개년 기출도 제대로 안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22에서 26번 한 것이 팔고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1학년도 9월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특히나 1수, 8수, 17수는 아예 그냥 똑같아요. 아예 겹쳐버리는 거죠. 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4번에서 이미 한 것이 팔고 1수가 너무나 정확하게 내용이 인지가 돼 있으니까 바로 1번 찍고 넘어갔을 거거든요. 노베이스 친구들은 1번 2번? 이런 상황. 문학 부분에서는 시간 소모가 상당히 심했을 거예요. 뭔가 볼드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읽어야 돼요. 굉장히 좀 불친절했어요. 시간이 그러면 진짜 오래 걸렸겠다. 그래서 지문마다 숨막히는 문제를 하나씩 넣어놨는데요. 상사동기에서는 18번이고 한거18곡에서는 24번이고 무성격자에서는 30번이고 현대시에서는 33번. 아, 각 파트마다? 네, 지문별로 하나씩 킬러를 딱딱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풀머를 꼭 풀어봐라고 하거든요. 친구들이 엄매 문학 비문학으로 가거나 문학 엄매 비문학으로 가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 패턴대로 풀어요. 각 파트가 어떤 난이도로 나와도. 근데 이번에는 운용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모 국어가 된 거네요. 육모 이후에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이게 가장 친구들이 궁금해할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은 수학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오르지? 라고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여기가 사실 항상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강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루 10시간도 볼 수 있죠. 고통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고통스러운 문제 푸는 걸 본인이 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피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 된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더라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공부, 추론 능력을 키우는 공부, 이제 이런 공부인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키는 건 이제 발상모트라는 걸 쓰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책에 몇 번 문제인지 쓰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생각을 못했다. 그것만 쓰면 되거든요. 맞아요. 한 줄 정도로. 네네. 탑재에서 부족한 건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내용만 쓰고 넘어가라. 그리고 그 발상은 암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암기하지 말라는 거지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발상 같은 건 암기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 하나 들자고 하면은 이번에 시험에서
19번이 굉장히 딱 이제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3점짜리 문제인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을 게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최상권 친구들은 뭐 저런 문제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건 진짜 허수를 가르는 문제였는데 자, 19번을 발상어도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조건이 어떻게 나왔냐? 이제 사인 이제 삼각함수에 A라는 게 곱해져 있고 주기는 B라는 게 건드리고 있고 근데 평행이동은 8-A로 돼 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조건 해석이에요. 여기서 뭐 모르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뭐 세미나 풀고 오세요. 자, 그래서 가 조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는 아 항상 위에 있구나, 위에 있거나 같구나 라는 뜻인데 나 조건에 대해서 0이 네 번 만나는구나 라는 것까지가 조건 해석이 됐으니까 그럼 가 나 조건 합하면은 아 이게 0을 한 번씩 이렇게 찍고 가는구나. 근데 2파이까지 그걸 네 번 만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주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기 네 번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주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b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떠 있는데 딱 이제 x축이랑 만나기 때문에 이제 a와 8-a에 대한 이제 식이 하나가 또 생긴다. 이게 두 번째 발생이거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단순 계산이고 그다음에 뭐 단순한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에서 발생들은 방금 그 두 개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어는 네. 자, 이제 뭐 잘하는 애들이야. 자기 나름의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거나 네. 또는 아직까지도 나름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6모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국어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학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할 때 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뭐 몇 분 내에 풀어요? 뭐 이런 것들 많이 검색을 해봤나 봐요.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애들. 네. 근데 문제는 1등급 애들이 등판해가지고 대답을 하지 낮은 등급 애들은 등판을 안 해요. 답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애들 기준으로 20분, 25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럴 독해력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럴 배경지식도 안 되는데 25분 내에 풀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학에서 막 와장창 틀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본인 독해 속도에 맞는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 찾는 방법은 처음에 일단은 35분을 재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럼 35분 재고 풀었을 때 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32분 재고선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30분으로 줄여가지고 또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자꾸 틀리는 지점들이 생길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속도를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이번에 너무 못 봐서 영어 공부 시간을 더 줄일지도 몰라요. 자, 우리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는 일단은 각자 틀린 게 어딘지 알잖아요. 그거별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20번 때 주제들이 쉬웠는데도 틀렸다는 거는 단어 해석 주제 관련된 문제만 집중적으로 해도 바로 올라요. 그래서 여기 바로 올리고 수학하시면 됩니다. 올리고 바로 수학해라. 바로 가시면 돼요. 20번 때 맞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아마 듣기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한두 개, 세 개 정도 틀리면 그냥 대본 보고 안 들렸던 부분 형광펜 치고 다시 들릴 때까지 들으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데 네 개 이상을 틀렸다는 거는 그 친구는 가볍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듣기를.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가학적으로 전 대본 다 쓰라 그래요, 그냥. 듣기를 4개 이상 틀리면 네. 3등급 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4, 5등급 때 있는 영어를 다 지문을 쓰라고 하면 진짜 그 정도로 저는 각을 잡고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빨리 올라요. 이렇게 했는데도 2등급이 안 나온다는 건 이제 그 친구들은 빈칸 순서 삽입 중에 순서 먼저 하는 걸 추천해요. 순서는 하나만 나와도 뒤에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이번에 또 평이했어요. 그래서 순서를 하면 득점이 또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삽입 빈칸 2순으로 공부하면 점수가 이제 2등급이 안정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문장 연결하는 걸 연습하는 방법은 오히려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지문에 대해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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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해했는가를 OX 표시를 하라고 해요. 문장별로. 왜 이렇게 하냐면 답을 찾으라고 하면 애들이 빨리 읽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만 읽고 바로 답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지금 사고력 훈련하는 거라 사고력 훈련. 저는 오죽했으면 보기 다 빼버렸어요 그냥. 당연히 문장이 연결되면 답은 당연히 정답률이 나오죠. 높아지고 글이 수월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애들이 빨리빨리 정답을 찾는 게 오히려 실력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듣기랑 20번 때랑 단어 해석 주제 이 정도만 잘해도 등급은 3등급까지는 빠르게 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수강생들도 전원 다 점수가 올랐어요 이번에. 특히 7에서 3등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좀 빈칸 절대 비읍도 꺼내지 말고 너는 단어랑 듣기만 해 해석이랑 했는데 걔가 점수가 잘 나왔어. 걘 상줘야 되겠다. 정말 그 친구는 딱 입증을 했고 한 달 만에 4에서 2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거 안 시켰어요. 단어 듣기 해석 이 코어만 시켰는데 알아서 점수 잘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결론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아이들이 기본을 도외시하고 국영수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하고 사고를 안 하려고 해서 진짜 사고가 나죠. 사고를 해야 된다. 사고 안 나게 하려면. 육모가 끝났다고 해서 이 점수에 의해서 또 부모를 대비하는 구모를 위한 공부를 또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여전히 3, 4, 5등급대에 있어요. 방법도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답답한 친구들 많으실 텐데 그런 친구들은 오늘 더 보기란과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